오늘은 누가 나와 얼굴을 마주할 행운의 주인공이지? WB 사자왕? 렌가 장인인가 보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비밀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법. 쪼말 오인큐야? 그치? 뭐 오인큐가 가장 재밌지. 얘네도 왔나? 아니구나. 들어가 들어가. 왜 쫄아 왜? 왜 쫄아 왜 쫄아?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. 나도 맨 처음에 LOL 할 때 생각나네. 원래 저랑 도서관 형이랑 돌광이랑 다 카오스 했었거든요. 카오스 하다가 시즌 2 때 이제 LOL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돌광인데, 그때 처음 제가 장승배기를 키울 때 그때 거의 두 달 만에 30을 찍었거든요. 두 달 만에. 두 달 걸렸어. 1부터 30 찍는데 한 두 달 걸렸죠. 그때 거의. 두 달 걸리고, 레이팅 제도에서 1200점부터 시작했는데, 도서관 형은 시즌2 때는 다 랭겜을 안 했고, 다. 아이, CS 극혐이네. 저만 랭겜을 좀 했었죠. 그래서 저는 시즌2 때 결국에는 플래티넘 1800, 그때 이제 1500점이 골드였고 1850점이 플래티넘, 2200점이 다이아였는데 플래티넘까지 찍었었죠. 그때는 제가, 그리고 시즌 3 때 들어와서 전성기를 맛봤었고, 장승배기의 전성기를. 어, 난리 났네. 이거 아저씨 뭐하냐? 죽어서도 날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지. 시즌 4 중반부터 했어요. 아, 그래요? 엄청 늦게부터 하셨네. 속사를 건드리 곤란해. 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누님은 근데 내 방송을 어쩌다 들어오신 거예요? 근데 제 방송을 어쩌다 들어오셨지? 나 궁금해. 맨날 내 방송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? 어떤 경로를 통해서? 저번에 얘기해 주셨나 모르겠다. 너. 적들을 가까이, 난 더 가까이. 러너리그? 러너리그 언제적 얘기냐? 시즌2 때 얘긴데. 러너리그 시즌2 때에요, 그때가. 나, 골드였을 때, 골드. 완전 독혐. 뭘 줄 수 있을지. 얼. 자기야, 진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번 판 좀 빡센 거 같다. 어째 다른 라인이 많이 죽네. 빡세 보이는데.
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? 원할게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저 오늘 계속 갈 거예요. 30 될 때까지 안 잔다니까. 30 찍을 때까지 안 잘 거예요. 밤 살 거예요, 오늘. 어제도 샜지만. 예, 물량 아직도 남았냐? 빨간 포션 하나 남았네. 플라스크 다 썼고 빨간 포션 하나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살짝 부족했어. 얘 점화구나. 어쩐지 씨. 와, 야, 랭가 좀 하네. 할 줄 아네. 점프해가지고 그 W 데미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 자체가 약간 할 줄 아네. 할 줄 아는 정도죠, 뭐. 거기서 끝이야. 그게 끝이야.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, 제가 지금 룬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엄청 약해요. 몸빵은 똑같아. 솔직히 몸빵은 똑같은데 룬이 없잖아. 내가 유틸 특성도 다 못 찍었고. 그래서 지금 제가 솔랭 할 때보다 더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. 왜냐면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거든. 이렐리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. 이렐리아가 내가 레벨이 지금 26이라는 걸 알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. 어? 네, 너프 또 먹어요. 너프 또 먹습니다. 아, 광해검 나왔네. 아, 이러면 극혐인데. 이럴려가 광해검이 나오면은 카시오페아가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. 라인이 땡겨지는 상황이어서 괜찮은데 지금은. 오케이, 나이스. 뭐냐? 궁극기를 저렇게 빼면 안 되는데. 광해검이 나왔을 때 이럴려가 딴 건 무서운 게 없거든요. 궁극기가 무서운 건데. 그냥 궁평 이렇게 쓰면은 카시오페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궁기가 저렇게 이상하게 빼버리네. 궁평 하면은 광해검 그 데미지가 이제 그 그게 뭐야, 물리 피해가 더 들어오잖아요 저게. 그래가지고 카시오페아가 질 수밖에 없는데. 이렐리아 플래티넘 2에요. 플레이 이 정도면 LOL을 좀 했다 정도, 하는 정도지. 아주 못하는 정도는 아니야, 솔직히. 플레이 이 정도면은. 아주 못하는 정도는 아니잖아. 이제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낫다라는 거지. 이거는요, 근데 내가 랭가가 올 걸 알고 있었어. 이거 한번, 이거 세 마리 있잖아, 세 마리. 이걸 먹고 갈까, 안 먹고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? 랭가가 탑 사이즈였는데, 알고 있었는데 죽었어, 방금 거는. 제가 맨날 그러잖아, 알고 있는데 죽는다고. 지금이 그런 경우죠? 랭가가 올 걸 알고 있었어. 근데, 괜히 세 마리 더 먹으려다가 죽었네요, 아씨.
오, 나이스 샷. 룬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IP가 없어요. 룬을 살 IP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.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. 제발 타워그로 가지 마라. 프리징 해야 돼 최대한. 릴레 상대로는 카시가 힘들어요. 게다가 얘가 지금 점화기 때문에 더 힘들죠. 텔포를 들어서 헤르메스 그거 같네.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그거죠. 이릴레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균형일격으로 스턴을 넣잖아요. 그와 동시에 카시오페의 분기를 쓰면은 일루에가 속수무책이에요.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일부러 들어오라고 잠깐 쌍둥이를 넣은 건데 그 미끼를 덥석 물었네요. 이릴리아가 이건 안 깨도 되겠다. CS 손실보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시에스 손실 어마어마하죠. 이러면 어 나이스. 이야 잘하네. 이렐리아 CS 86개 나 109개 20개 정도 차이 나네. 이번에 랭가가 탑으로 오겠죠. 한 번 더 바텀은 애매하고요. 미드도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랭가라면은 탑으로 올 것 같아. 내가 랭가라면. 아 블루 타임이구나. 이렐리아가 26인 거 알면 약간은 어이 없겠지. 약간은 미드 공기 뜰 것 같은데. 어려움 없어 임마. 못 벗어나. 야 우리 제드님 잘하시네. 제드님도 오 마이 갓. 포탑 파괴되고 EQ 쏘면 근데 판정이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돼. 이거 이거 봐 잘 안 되잖아. 아 되네. 되긴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이렇게 잘 안 써요. 왜냐면은 이게 판정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굳이 안 될 때가 있는 그런 위험 그 위험 감수를 할 필요 없지.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. Q를 맞추고 안정적으로 쓰면 되죠. 그래도 이렐리아 CS 잘 먹었네. 104개면 104개면은 잘 먹었네.
깝깝할걸? 카사디나? 깝깝할걸? 이번에 아래쪽에서 싸움이 나면 텔포 그때 탈게요. 텔포를 좀 아껴놨다가. 아, 텔포 못 먹었어, 에이씨. 랭가가 어디로 뜰까? 미드? 아, 와드 없냐, 와드? 어, 야, 제드 잘하시네? 잘하네, 제드. 제드님 잘하는데요? 요 카사진 전향 좋았네. 근데 잘하시네. 아, 털털 곳이 없어. 미드에 와드가 있을 리가 없죠. 근데 이거 미쳤다고 와드를 깔아놓으니까 저걸. 아, 좀만 더 빨리 갈걸, 바보. 뭐야, 타워 좀 때려놓고. 그렇지. 어, 나이스 샷. 빼고 이건. 이게 노말입니다. 노말인데 본캐보다 더 빡세요. 원래 애들 실력이 빡센 건 아닌데 여러가지 상황 자체가 빡세네요. 제드님도 잘하시네, 그쵸? 보디오도 잘하고. 다 잘하네. 시청자분들인데 다 잘하네요. 초반에 막 몇 번 막 따이고 그랬는데 크게 안 밀리네. 제드 어떻게 제드. 아씨, 용 가야돼, 용 가야돼. 이거 죽어 임마. 어? 어허. 저기 학살 좀. 아, 너무 아깝다. W부터 부릴 걸, 바보. 씨, 잡는데 이거. 에이씨, W Q 한 다음에 쌍둥이 갔으면 잘하면 잡았는데. 아비. 근데 적팀 원딜이 좀 하자네, 그쵸? 1킬 6데스. 랭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랭가 때문에 게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네. 카사딘도 은근히 잘 컸고. 랭가가 탑으로 뛰겠죠, 이거? 아,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빼야겠다. 아니네. 어, 랭가가 좀 하네.
야, 랭가가 크면 안 되는데, 이거. 랭가가 크면은 제가 안 되고, 제가 위험하거든요, 제가. 깝깝한데. 살 수 있어, 살 수 있어. 투포. 쫄아가지고 못 오는 거 봐. 쫄았어, 완전 쫄았어. 더블 빠지면. 더블이었거든요? 플래시. 개꿀. 플래시 개꿀. 핑하구나, 여기. 아, 야, 야. 아니, 궁극기를 어디다 쓰냐, 임마. 아니, 궁극기를 어디다 써? 죽긴 죽었는데. 궁극기를 어디다 씁니까, 도대체? 빠져, 빠져, 빠져. 빠져, 빠져, 빠져. 안 좋은데? 아, 피가 너무 없는데. 헐. 빠져야 되는 거. 나 아, 우리 니달리님도 많이 죽고 있구나 지금. 빠졌어야 돼 저건. 야 랭가 10킬이야? 아 나도 카시님 어서 오세요. 야 이거 잠깐만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거. 랭가가 10킬이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. 내가 원콤이나 랭가한테. 내가 원콤이나 하면 안 되거든요? 랭가한테. 야, 이거 씨, 큰일 났네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아, 와드구나, 여기. 여기서 조냐 갈게요, 조냐. 10킬 먹었어? 궁을 상대방 정면으로 쓰면요, 정면. 상대방이 내가 궁을 썼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석화로 되죠, 석화.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어. 야 제드 저 큰일났다. 제드가 이길까? 야 제드가 이기네. 이겼다 이겼다. 죽었어 이겼어. 궁 썼어. 야 제드가 이기네. 역시 미드라이너네. 뭐야. 뭐하냐 너네. 뭐하니? 한번 해줄게요. 날 잊지 못하게 나 노론이라고 한마디 할게요. 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. 아씨 싸보이게 씨. 뭐한 짓이야. 싸보이야 싸보이게 뭐한 짓이에요. 상대는 플래티넘인데. 이래서 제가 그 전체 채팅을 끄거든요. 괜히 막 입 털까봐 내 자신이. 그래서 전체 채팅을 아예 끄고 하는데 전체에서 끄고 해야겠다. 가지고요. 얼 얼 약자 몇 시 한다고 씨. 니가 뭐라고? 뭐? 어?
그러는 와중에 날이 밝았네. 날이 밝았네 이거. 밖에가 지금 환해지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. 오, 이달리. 되지 이거 100% 되죠. 쟤는 뭐야? 쟤들 가시고요. 아씨, 왜 이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인마. 아무 소리 안 해야지. 일단 오셨죠? 우리 팀이 대체적으로 다 잘하네요, 그쵸? 랭가가 저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다 잘하네. 이달이 죽겠다. 죽었어 죽었어. 그냥 녹아요 저거. 요몸 피고 그냥 평타 맞춰도 그냥 녹아요 저거 지금. 이달이 8데스네. 질 수밖에 없어.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. 지금 아이템이 이 정도인데요. 애초에 니달리가 랭가랑 풀템 싸움하면 못 이기잖아요. 지금 이길 수가 없어 니달리가. 절대 못 이겨 이거. 평큐 뭐 티아멘 막 그렇게 막 강화큐 막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니달리가 간지럽냐. 랭가. 탑으로 가는구나. 랭가 죽었어. 솔킬 따였어. 없어서. 랭가가 솔킬 따이면 이거 답 안 나오지. 대포 퐁퐁 써대네. 뭐하냐?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? 집에 갔다 와야겠다. 텔포로 올게요. 텔포 어딨어? 텔포. 랭가 궁 썼다. 랭가 궁. 게임이 종말을 향해 다가간다.
화목적이다 얘들아. 야 슈퍼문이 두 마리씩 극혐. 완전 극혐. 슈퍼미니언 두 마리씩 극혐이죠. 어디? 아씨, 위쪽으로 써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써졌어. 이게 방금 궁전멸인데 마우스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써졌는데 맞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딜량 한번 볼까요? 딜량 1등 좋습니다.